자, 이번 시간은 그 형성적 행위죠. 자,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특허 인가 대리를 갖다가 그 내용까지도 정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그 허가하고 특허, 그다음에 인가 요 차이점을 갖다 잘 알아두시고 이제 비교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특허 인가 대리 그 예도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형성적 행위는 말 그대로 개념 봐보세요. 자, 개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권리 법률상의 주의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 이 점에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를 대상으로 이를 제한 또는 회복시키는 명령적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구분 보세요. 우리 형성적 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자,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와 제3자를 위한 행위로 나눠져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와 제3자를 위한 행위로 나눠집니다.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는 설권 행위, 변권 행위, 멸권 행위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설권 행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특허라고 해요. 광의 특허. 설권 행위를 갖다가 광의 특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행위는 자, 인가와 대리가 있어요. 자, 제3자를 위한 행위로서 인가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청이 자, 제3자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그 법적 효과를 갖다가 보충해 주는 인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리 행위가 있는데 이 대리 행위는 우리 행정청이 제3자를 대신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 행정청이 제3자를 대신해서 그 법적 행위를 하는데 그 법적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정리해보죠. 자, 형성적 행위면 또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형성적 행위면. 자, 먼저 줄여 세 가지. 먼저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변권 행위. 설권 행위. 설권 행위, 변권 행위, 멸권 행위가 있죠. 이때 설권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광의 특허.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 하면 광의 특허예요. 특허. 그 다음에 병권 행위, 멸권 행위가 있고, 제3자를 위한 행위는 뭐가 있어요? 보충 행위로서 제3자의 법적 행위의 법적 효과를 완성, 보충시켜주는 보충 행위로서 인가가 있고, 제3자를 대신해서 그 법적 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행위, 대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인가는 보충 행위다. 대리는 대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있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광의 특허, 즉 설권 행위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 특허가 되는데, 특허는, 자, 이 개념 봐보세요. 중요한데,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 미쳐보셔야 돼요.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 뒤에서 배우시는 인가도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만드세요. 핵심 포인트가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 밑줄 새로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허가와 구별되는 바 이런 이유로 특허를 설권 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리 등을 설정해준다. 그러니까 설권 행위, 광의 특허는 그 내용이, 자, 우리 광의 특허 설권 행위 그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권리 설정 행위. 두 번째가 능력 설정 행위. 세 번째가 포괄적인 법률관계 설정 행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상 개념이다. 특허도 학문상의 개념이죠. 실정법상으로는 특허 이외에 그 용어가 허가, 면허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학문상의 특허가 아닌 행위를 특허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발명 특허. 발명 특허는 특허가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시는 강학상 특허가 아니라 뒤에서 배우시는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일종인 확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발명 특허라고 해서 이름이 다 특허가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특허란 이름 외에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특허 아니죠? 이거 법적 성질이 뭡니까? 특허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면허, 이거 마찬가지고 공유 서면 매립 면허, 이것도 이름이 면허이지만 특허예요. 기와 허가, 이름이 허가지만 법적 성질은 특허예요. 이렇게 짝짓기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C, 법규 특허. 여러분들 앞에서 왜 법규 특허는 특허가 아니에요. 법규 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법규 특허. 그래서 앞에서 보신 법규 하명 인정되죠? 법규 하명 인정되고 법규 허가 인정돼야 한대요. 현행법상 인정 안 돼요. 법규 하명과 법규 특허는 인정돼요. 네, 자, 해놓으시고. 자, 법규 특허 있죠? 이것도 인정됩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규로서 특허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자, 니은번 특허의 종류 보세요. 다시 한번. 특허의 종류.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사유권행위 광의 특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보시면, 자, 광의 특허의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권리 설정 행위. 이 권리 설정 행위, A번 있죠? B번 뭐가 있어요? 능력 설정 행위. C, 포괄적인 법률관계 설정 행위. 이세 가지가 그 내용이고, 권리 설정 행위를 갖다가 샤비 특허라고 해요. 샤비 특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광의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샤비 특허뿐만 아니라 능력 설정 행위, 그 다음에 포괄적인 법률관계 설정 행위가 있습니다. 요 예를 갖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특허 예로. 그 다음에 디귿번 특허의 형식 및 상대방 또 나오네요. 특허는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뿐만 아니라 법규의 형태, 즉 법규 특허도 가능하고, 한편 특허는 그 개념상 허가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행할 수 없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비리를 갖다가 이런들의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특허는 개별 처분 형식만 가능해요. 특정인에 대해서 행하는 처분 형식만 가능해요. 일반 처분 형식 인정돼야 한대요. 이거 인정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특정인에 대한 것이죠. 특정인.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거. 이것은 인정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1번 특허의 성질 보세요. 형성적 행위 및 쌍방적 행정이다. 그 다음에 B, 재량 행위다. 중요하죠? 재량이에요. 허가도 원칙적으로 쌍방적 행정이죠? 허가의 출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허가의 출원 신청은 필요적 요건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특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특허의 성질이 나오죠. 쌍방적 행정에서 특허는 출원이 필요 요건이에요. 뒤에서 배우신 인가와 마찬가지로 특허 같은 경우는 그 출원 신청이 필요 요건입니다. 이거 좀 그래서 여기 이제 A번에 좀 특허의 성질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우리 또 나왔는데. 여기 특허의 성질에다가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특허의 성질, 쌍방적 행정이 나오죠. 이 쌍방적 행정이
요거와 이제 그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이, 뒤에서 인가가 똑같아요. 지금 특허 출원이 있죠? 이 특허 출원이 필요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필요 요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허 출원이 있어야만이 특허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무출원, 특허 출원 신청도 없는데, 자, 특허가 있다. 이거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무효. 그 다음에 특허를 신청한 대로, 출원한 대로 그 내용대로 특허 처분을 해야지, 그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 특허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요것은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 특허 같은 경우는 유효요건이죠.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입니다. 효력요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 비재량 행위 받으시고요. 미음번 특허의 효과 보세요. 요 관련 판례 꼭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재량행위다. 이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음번의 특허의 효과, 그렇죠? 법률상 이익. 아까 우리가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라고 한다면 특허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 즉 개인적 공권이에요.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 효과의 발생도 가능. 자, 그렇죠. 우리 특허는 공법행위죠. 공법행위인 특허에서 꼭 공법적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광업허가 있죠. 광업허가 어업면허. 광업허가와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공법행위입니다. 그런데요, 광업허가와 어업면허에서 광업권과 어업권이 발생하죠. 광업허가에서 광업권, 어업면허에 의해서 어업권이 발생하면 이 광업권과 어업권은 사법상 권리예요. 사법상 권리니까, 즉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 사법적 권리죠. 그래서 이건 사법적 권리니까 광업권과 어업권은 사고팔 수가 있어요. 그죠? 양도 양수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알아두시고. 허가와의 구별 공통점 봐보세요. 그죠? 자, 모두 법률 행정행위이고, 원칙적으로 쌍방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비차이점 보시면, 자, 여기 도표 잘 나오죠? 허가와 특허의 비교 잘 나와요. 그래서 의의 봐보세요. 의의.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이 자연적 자유는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합니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죠. 권리 등을 부여합니다. 법적 성질, 신청, 그 나왔죠? 여기 신청 보시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한다. 그죠? 예, 하지만 이 신청이 필요 요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 요건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상대방, 자, 허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가능하죠.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효과 보세요. 허가는, 자, 공법적 효과의 발생. 특허는 공법적 효과, 사법적 효과 모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 대상, 허가는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특허도 법률행위, 사실행위로 그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의 감독 보시면, 허가는 소극적 감독이죠? 특허는 적극적 감독이 가능합니다. 자, 상대성, C 나오죠? 그래서 허가와 특허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가도 재량행위를 가진 경우도 있고, 특허도 귀속행위 성질을 갖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 차이에 불과합니다. 변경행위, 탈권행위 봐보세요. 계약금 변경행위, 탈권행위 받으시고, 양가로 3번 제3자를 위한 행위가 있죠? 제3자를 위한 행위, 인가, 보충행위 알아두시고, 자,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인가란 제3자의, 그 다음에, 요거 물출구시에 돼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자,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자, 법률적 행위를 보충. 밑줄 쭉 그으셔야 돼요. 자, 이 법률적 행위. 그러니까 인가의 대상이 든, 우리 행정청이 인가를 하죠. 우리 행정청이 우리 일반 국민, 제3자로서의 일반 국민들이 법률 행위를 하죠. 이에 대해서 인가를 딱 내주면 그 법률 행위의 법적 효과를 완성, 보충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적으로 인가는 기본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만 됩니다. 사실 행위를 그 대상은 안 돼요. 자, 다시 보죠. 인가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보충 행위라고 돈다. 자, 보시고 성질 인가란 형성적 행위 일종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 그렇죠? 우리 그좀 인가는 원칙적으로 기속 행위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가도 판례가 기속 행위로 본 것도 있고 재량 행위로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을 판례대로 의논시합니다. 우리 최소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출원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와 인가는 그 출원 신청이 필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허가와 달리 무출원 특허와 무출원 인가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주의해야 돼. 이것도 처음 나왔던 거예요. 예외적으로 특허와 인가도 특허 출원과 인가 출원이 필요 요건이죠. 필요 요건입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무출원, 출원이 없는 특허라든지 인가는 무효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될 뿐이지 우리는 원칙대로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출원 특허라든지 무출원 인가는 무효예요. 그다음에 특허나 인가는 그 출원 신청이 필요 요건이니까 수정 인가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정 특허 인가가 법률이 근거 규정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일 수가 있어요. 수정 특허와 수정 인가는 법률이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정 특허와 수정 인가는 법률이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이 규정이 없을 때는 수정 특허와 수정 인가를 인정하는 법률이 규정이 없을 때는 무효입니다. 그 원칙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 출원 그 나왔어요. 같이 볼게요. 인가는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쌍방적 행정이고요. 상대방의 출원이 필요 요건이므로 수정 인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 주체가 그 법률 행위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처음에 다 나왔던 거예요. 형식 인가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개별 처분 형식. 그러니까 특허와 마찬가지로 인가도 개별 처분 형식만 가능해요. 일반 처분 형식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효과 보세요. 미음반. 인가가 행해지면 비로소 제3자의 법률적 행위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다. 무인가 행위는 무효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상의 강제 집행 또는 행정벌이 대상은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허 인가 대리 형성적 행위는
주로 유효 유권 또는 유효 유권 내지는 효력 유권이죠. 그래서 이거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알아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대상 보세요. 인간은 성질상 반드시, 보통 반드시 항상만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뭐만 그죠? 항상 맞는 질문이 따로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성질상 반드시 법률적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왜요? 법률적 행위, 우리가 기본 행위는 우리 기본 행위인 법률적 행위, 제3자의 기본 행위인 법률 행위의 법적 효과를 완성시켜준 행위니까 개념적으로 법률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죠. 사실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질문은 이제 맞는 거예요. 인간은 성질상 반드시 법률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 행위는 제외된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는 한 공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 예,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지방채 기체의 인가, 토지구역정리조합의 설립인가, 공공조합의 정관변경 등, 인가 등이, 자, 사법상의, 잠깐요, 보시면 따라서 공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이건 사법상의 행위이건 불문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률 행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인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법률 행위예요. 이 법률 행위죠? 그죠? 이건 맞고 사실 행위는 그 대상이 안 되죠. 근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법률 행위는 공법 행위이든 사법 행위이든 상관없어요. 이 공법 행위든 사법 행위든 다 법률 행위, 법적 행위죠. 이 사실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오면 요것도 된다면 틀리고 요건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됐죠? 예를 다 알아두시고 최근에 와서 이제 판례 변경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예를 보시면 도시 재개발 조합이 설립인가라든지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설립인가. 여기 지금 그 예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전에는 이 도시 재개발 조합이 설립인가라든지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설립인가.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학상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많이 써놓고 있는데 판례가 최근에 와서 도시 재개발 조합이 설립인가 하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정리조합의 설립인가 있죠. 요걸 갖다가 특허로 변경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우리 이제 판례들을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더 최근 문제에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요걸 갖다가 제가 두 개 도시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하고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의 설립인가 있죠. 요걸 갖다가 판례 변경 이렇게 써놓으시고 판례 변경입니다. 인가로부터 종전에 인가로 봤지만 지금은 특허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 이렇게 해서 저 해놓으셔야 돼요. 특허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를 통해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험번에 인가와 기본적 행위 관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응번의 기본적 행위와 인가에 대한 쟁송 방법과 연결해서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험번의 인가와 기본적 행위 관계 보세요. A번에 인가는 보충 행위이므로 기본적 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인가를 받더라도 기본적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가는 기본적 행위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다. 요거 정확히 해놓으시고 B번에 기본적 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후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맞고요. C. 기본적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후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치유 사유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ABC 정확히 놓으시고 T 봐보세요. 기본적 행위는 유효하고 인가만 무효인 경우에는 무인가 행위로 무효이다. 기본적 행위는 유효하고 인가만 무효인 경우 무인가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렇죠? 인가가 없으면 그 기본 행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가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2번. 기본적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지 인가를 다툴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중요하죠. 요 디귿번과 관계돼서 2번과 관계돼서 그렇죠. 2번 기본적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 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지 인가를 다툴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맞습니다. 이응번 관계돼서 요거 자세히 좀 제가 한번 해놓을게요. 요 시험이 자주 나오고가 있으니까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쟁송 방법이죠? 쟁송 방법. 보시면 여기 이제 A번 있고 B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기본 행위가 있고 여기에 보충 행위가 있죠. 기본 행위 있고 인가가 있죠. 비 같은 경우는 자 그럼 하자가 어디에 있어요? 하자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하자 흠이 기본 여기는 기본 행위 있는 것이죠. 비번 같은 경우는 기본 행위가 있고 여기 인가가 있는데 그 하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 하자가 하자 흠이 인가에 있으면. 자, 이것은 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건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기본 행위 대상으로 쟁송 제기해야 돼요. 쟁송 제기. 이거는요. 그렇죠? 인가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바뀌면 틀려요. 별거 아닌데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법상 대리 동그라미 2번 봐볼까요? 공법상 대리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공법상 대리 위에 그 보충학습 있죠? 인가 이해로서 꼭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것도 이제, 각 그 판례에 따라서 좀 최근 판례 변경이 된 것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그 각 개별 사례마다 판례를 공부하셔야 하니까 판례상 인가 이해도 제가 바뀐 것은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판례가 그 보시면 개별 판례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 법률상 인가에 해당되는 것을 또 각 개별 사건에 있어서 특허로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갖다가 변경된 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례 판례대로 인가로 보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택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 두 가지는 주의하시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특허로 본 이해가 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문제판례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조합 설립인가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다가 특허로 이렇게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갖다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인가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대리가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자, 이거 보시면
행정 주체가 제3자가 행할 행위를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당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종류 봐보세요. 이 종류의 그 예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 A번에 뭐 그 예가 두 번째 나오죠.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 작성. B 그 보시면 국세의 강제 징수를 위한 압류 재산의 공매. 얘도 체크해 놓으시고. C 광구 양도 통합에 관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뭐 재정이라든지 토지 수용 재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병사자의 유류품매가 뒤 나오죠. 이거 대리행위예요. 공법상 사무관리가 자 우리가 뒤 같은 뒤 행정병사의 유류품 매각 같은 경우는 공법상 사무관리죠. 이 공법상 사무관리가 바로 대리행위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좀 해놓으시고 두 번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개설 봐보세요. 개념은 다 봤고 먼저 우리 개설에서 의하고 그 효과는 다 봤죠. 방가로 이번 확인을 봐보세요. 확인 공중 통지 수류가 있는데 확인 자 공중 통지 수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의를 좀 봐보세요. 행정상 법률관계의 사실 행정상이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공적인 권위에서 판단 표시하는 준사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의 특징이 뭐냐 행정상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액션 포인트고 이것을 자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하에서 판단 표시하는 준사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를 봤고요. 두 번째 확인이 이게 중요하죠. 도로구역 결정이라든지 또 뭐가 나와요. 행정심판의 재결 발명의 특허 등을 둘 수 있는데 실정법상 재결 지정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 발명의 특허가 아니에요. 확인에 해당되고요. 확인의 성질 준사법적 행위다. 자, 준사법적 행위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예요. 기속행위고요. 확인의 종류 다시 한번 조직법상의 확인, 급부행정상의 확인, 그죠? 조직법상의 확인,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든지 당선인 결정 등에 해당되고요. 급부행정상의 확인 보시면 도로 하천구역 결정, 그 다음에 발명특허 등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재정법상의 확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의 결정. 쟁송법상의 확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있죠? 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그 확인의 형식 보세요. 확인은 언제나 구체적인 처분, 행정행위를 행해주고요. 또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입니다. 확인의 효과, 다시 한번,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법률에 규정된 효과의 발생. 이렇게 알아두시고.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준사법행위다. 판단표시행위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공중. 자, 공중이라는 것은 행정상 사실관계나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행정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 행정청이 행하는 인식 표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확인과 공중의 차이점은
확인은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중은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에서 인식표시행위, 그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있음을 갖다가 자, 인식표시행위, 인식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사실상 추정력이 자, 반정에 의해서 반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런 사실관계가 법률관계가 있음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을 다시 봐볼게요. 개념 봐보세요. 공중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각종의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해된다. 자, 공중이 예가 중요해요. 앞에서 확인이 예도 중요했지만 공중이 예도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증명서의 발급 행위, 각종 증명서의 발급 행위, 그 다음에 각종 공부의 등기, 등록, 등재 행위, 이게 바로 뭡니까? 공중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적 장부의 등기, 등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어떤 그에 대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상 그런 관계에 있음을 갖다 추정해주는 추정력이 있어요. 자, 확인과의 구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의 성질 및 형식 봐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속행위고 또 공적 증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입니다. 공정의 종류 다시 한번 중요하죠. 그 예가 다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남 1번 공적 장부의 등기 등록 등재 그죠? 증명서 발급 기타의 경우 그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장부의 등기 등록 등재에서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광업권 원부의 등록, 선거인 명부의 등록, 토지 대장의 등재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증명서 발급은 당선 증서, 합격 증서 등 있죠? 그다음에 기타의 경우 여권의 발급, 회의록 등의 기재, 영수증 교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의 효과 보세요. 공적 증거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예, 공적 증거력. 다만 이 공적 증거력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상의 추정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에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의 이 공정은 사실상 추정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차이점이 법률상 추정이냐, 행정행위에서의 공정, 사실상 추정이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실상 추정은 우리 반대 증거, 반대의 사실관계, 반대의 법률관계를 갖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바로 그 추정력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이 등기 같은 경우는 법률상 추정이 인정되니까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깨야만 돼요. 큰 차이점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효과 있죠. 법으로 규정된 효과가 있죠. 그래서 개별적 효과 볼게요. 공적 증거력이 발생 동남 1번 동남 2번 개별적 효과. 공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공적 증거력 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 행사의 요건, 즉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의 등록이 있게 되면 등록은 권리 행사의 요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토지 소유권의 취득 등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를 통해서 권리 상립 요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공정은 권리 행사의 요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상립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중의 행정행위성, 차분성 중요해요. 확인은 당연히 차분성 인정되죠. 공중의 행정행위성, 차분성.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공중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공중은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인데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우리 행정행위의 인정들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공정이 행정행위 또는 처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인가 아닌가에 다투어지고 있는데, 판례가 이 공정을 행정행위 처분으로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판례대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행정소송과 관계되어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이쪽 부분도 같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설,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여기 좀더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일단 여기 잠깐 이 공정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잠깐 이게 좀 순서가 좀 이렇게 섞여서. 요 판례가 요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좀 섞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그다음에 우리 좀 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판례의 태도가 세번 동그라미 3번 나왔죠. 동그라미 3번에 그 판례의 태도, 기억번에 처분성 부정 판례가 있고 니은번 처분성 긍정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암기를 해주시고 요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는데, 특히 니은번 봐보세요. 니은번.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와 관련해서 지목은 공법상의 권리 공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긍정한 바가 있고, 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관련 판례에서 공보의 기재 행위 처분성 긍정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꼭좀 알려주시고, 주의 봐보세요. 주의. 판례는 종전에 가옥대장, 현 건축물대장상의 한 등재행위, 등재사항의 말소행위, 건축물대장상의 등재사항의 정정신청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에 건축물대장상의 작성신청 거부행위,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긍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바뀐 거 있잖아요. 유지를 해서 꼭좀 암기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방가로 4번에 이제 통지가 있죠. 통지. 자, 의 개념에서 통지란 것은 우리 행정행위에서 통지예요.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그래서 통지인데 이것도 행정행위성이 인정됩니다. 통지도 마찬가지로 처분성이 인정된 판례, 부정된 판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개념 봐보세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인으로서의 통지란 행정청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고별 개념에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단순 사실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 자, 교부나 송달. 여기 단순한 사실 행위라든지 교부나 송달은 여러분들 그 통지가 아닙니다. 종료 관념이 통지 나오죠. 사실이 통지. 예,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관념이 통지는 일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리는 경우의 표시죠. 특허출원 공고라든지 기와의 고시,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고, 자, 의사의 통지 봐보세요. 대집행위 개고 납세의 독촉. 여러분들 의사의 통지 발표 세개 하셔야죠. 여기 대집행위 개고 납세의 독촉. 처분성 인정돼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통지인데, 이때 주의하실 것이 행정대집행위에서의 개고와 행정상 강제집행위에서의 독촉입니다. 이때 제1차적 개고와 제1차적 독촉만 처분성 행정행위성 인정되고, 제2차적 개고, 제2차적 3차적 개고, 제2차적 개고, 제3차적 개고,
제2차적 독촉, 제3차적 독촉은 단순 반복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밑분 넣었습니다.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중에서 판례를 낸다면 뭔만 처분성 인정된다고요? 뭔만 행정행위성 또는 처분성이 긍정됩니까? 1차 계고와 1차 독촉만 인정돼요. 나머지 인정 안 됩니다. 이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매번 출제되는 거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 보세요. 이것도 개별법에 규정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판례 봐보세요. 이것도 잘 나와요. 관련 판례 보시면 정년 퇴직 발령은 행정소송이 대상이 아니다. 당연 퇴직 처분도 마찬가지고, 아, 그걸 봤죠? 정년 퇴직 발령, 당연 퇴직 처분. 우선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제1차 계고만 행정 처분이 된다. 많이 나와요, 이거. 관련 판례 이제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가 양가로 4번 나오는데, 이거 보충학습에 처분성 인정 판례, 긍정 판례, 부정 판례 있죠?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이 처분성이에요. 처분이 성질을 갖는 것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매번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죠. 이거 모아서 항고소송 가서 대상 적격성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봐보세요. 수리 있죠? 이 수리 타인이 행위를 유연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죠. 뭐 우리 공무원에 있어서 사직서의 수리라든지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혼인신고서의 수리. 수리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도달이나 접수와는 구별됩니다. 성질, 법적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수리는 뭐다? 계속행위다. 그래서 관련 판례 보세요. 여기 유선장이 경영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 수리 거절은 우리 수리 있죠? 수리 거절 있죠? 행정심판 청구 수리했습니다. 수리 거절한다. 처분성 인정돼요. 자, 맞죠? 효과 봐두시고요. 뭐 이번 효과 한번 봐보세요. 양가로 4번에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있죠? 중요한 판례.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 처분성 인정된 거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다 봤네요. 봤으니까요. 이번 시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 우리가 행정이 부관 있죠. 어떤 행정이 의부터 실효, 행정이 효력이 소멸까지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요. 요거 끝나면 뭐 행정이 끝나면 그 나머지는 쭉 뒤까지 쭉 가요. 행정 쟁송까지 쭉 갑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